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세요. 혹시나 예배 앞에 앉았는데 마음속에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 모일 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늘 잊지 않고 예수님 손잡고 걸어나가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성령님 부어주세요. 지금은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유치국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친구들과 이웃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그 코로나 질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잘 심겨지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에도 잘 지냈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바람에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놀이터도 나가기 너무 어렵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요. 어? 엘사 공주님이시다. 이야, 역시 엘사 공주님은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엘사 공주님을 봤던 수정이가
나도 엘사 공주님처럼 이쁜 공주가 될 거야. 라면서, 엄마, 저 보세요. 저 이쁜 드레스도 입고요. 머리에 왕관도 썼어요. 이러면 어린이집 갔을 때 친구와 선생님들이 저보고 이쁘다고 하겠죠? 수정이가 그 다음날 정말 어린이집에 갔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야 수정아 너 너무 이쁘다 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하지만 단 한 분 수정이의 겉모습이 아닌 수정의 마음을 보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우리 그분을 만나러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슝슝슝!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을 보시고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셨지요. 사무엘아, 너는 이제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의 집으로 찾아가거라. 내가 이세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택하여 세울 것이야. 사무엘에게 깜짝 놀랐어요. 어? 하나님, 만약에 제가 베들레헴에 가면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너는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거라. 그리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거라. 그 후에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떠났답니다. 얼마 후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도착하였어요. 그리고 이세와 이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지요. 제사에 오기 전에 이세와 아들들은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고 오라고 사무엘이 전하였어요.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었던 이세와 이세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만나러 왔어요. 이세는 자신의 아들들을 차례로 세우며 사무엘 앞에 서게 했어요. 가장 먼저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어요. 엘리압은 키가 크고 힘도 이렇게 세 보이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속으로 그래, 저렇게 멋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여 세우실 거야 라고 사무엘이 생각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사무엘의 생각과 같으셨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엘리압의 키가 크고 멋진 모습을 보지 말아라. 나는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단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단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어요. 이세는 이제 남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을 차례차례 사무엘 앞에 서게 했어요. 그래서 모두 일곱 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지나갔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아들 모두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인가요? 다른 아들은 없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세가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저 그게 막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밖에서 양을 치고 있지요. 이세의 생각에는 막내 아들이 다른 형들보다 작고 어렸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이세에게 말했어요. 이세, 당장 그 아이를 불러오세요.
나는 그 아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불러왔어요.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에요. 한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양을 치던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키도 작고 어렸지만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이 이쁜지, 우리의 얼굴이 이쁘고 잘생겼는지, 우리가 키가 크고 작은지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누굴 향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누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전도사님과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유치국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 특별한 광고가 있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길어지자 그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국에서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주일을 지켜요! 라는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을 두 달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격려하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또다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평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주일에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꼭 잘 드리기로 목사님과 약속해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예배의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장소를 구별하는 일은 부모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일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주일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요. 이것은 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체크표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참석했다 라는 표시를 체크표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두 달간 열심히 드리다 보면 또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길어지고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님들께서는 가정 안에 예배를 세워야 함을 기억해 주시고 꼭 주일 내에 주일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일을 지켜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